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정민 코치님과 여기 처음 보시는 여기 누구죠? 아,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하려고 해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아, 하려고요. 구독, 네, 구독자 이제 400명부터 시작해 보려고. 네. 네,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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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가지고. 아, 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아시도 않은 거짓말 하고 있네요. 네. 네, 오늘의 주제 뭔가요, 코치님? 오늘은 잠깐만요. 저 뭐 스매싱 치고 네, 앞으로 들어오는 네. 네.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자, 오늘은 이제 스매싱을 치고 이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치면서 이제 드라이브 걸고 푸싱 이제 들어가는데 네. 스텝을 이제 좀 많이 연구. 아, 스텝 위주로 오늘. 네. 네, 제가 또 민턴 코트장에 우사인 볼트거든요. 아... 그냥 막 뛰어갑니다 저는. 네, 네. 민턴계 이봉주. 아, 네, 저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혼납니다 요즘에. 아... 많이 봤어요. 막 들어간다고 많이 봤습니까? 네. 아, 네네. 네, 자료화면 한번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정민 코치님과 함께 저희 치고 들어가는 뭐 스텝을 스텝 위주로 한번 배워볼. 네, 꿀팁 한번 네 몇 개. 네. 뭘 신경 써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칠 때 스윙을 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공을 치고서는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잡고 딱, 나가고 번, 잡고 네. 나가는데 이제 그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무작정 우당탕탕 들어가지 말고. 네, 우당탕탕탕탕탕. 우당탕탕. 우당탕탕 당소육. 낙지탕탕이. 낙지탕탕이. 아, 네. 완전히 낙지탕탕이. 방송의 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각설이 하고 네. 우리 방송 우리 배우러 가볼게요. 아, 자, 가보시죠. 네. 일단. 와, 갑자기. 이분. 칠 때 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부렸으면은 그 힘을 이용해서 튕겨 나와야 돼. 아니 이제 하고 왼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했으면은 이제 근데 앞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오른발 들어온 만큼 살짝 왼쪽이 왼쪽 발이 다 따라와야 돼.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 그 빨리 오잖아요. 네.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네. 그때그때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떨 때는 크로스를 놓고 어떨 때는 때리시는데 네.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항상 상대방 앞사람이 어디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네. 앞사람이 여기 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직선 놓으면 안 돼요. 앞사람이 지금 파악해라 상대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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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때 들어올 때 처음에 어떻게 때려야 다음 공이 좀 쉽게 오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스매싱 치고 나서 거의 발이 이렇게 바로 떨어지시는 분이 많은데 항상 밀리더라도 중심을 앞으로 해서 오른발이 이만큼 들어와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아줘야 왜냐면 뒤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여기 중간으로 가려면 또 스텝을 밟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스윙에 빨리 중간 잡고 다음 공 나갈 수 있게 발로 차야 돼요. 스매싱은 이제 상대방이 분명히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아마 상대방이 다 달라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원 세트 동안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초반에 그 사람이 수비 포지션을 파악하고 나서 네. 빈 곳에 이제 네, 빈 곳을 줘도 되는데 아 근데 스매싱 코스가 좋고 파워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상대방이 캐치를 못하는 순간에는 다 성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각도도 중요하고 코스도 중요하고. 네. 네. 와. 1등 해야죠. 안녕하세요. 변두리콕 TV입니다. 변두리콕 TV 구독자가 드디어 8,000명이 되었습니다. 요새 본업과 유튜브 병행을 힘들어하던 찰나에 가뭄에 비가 내리는 듯한 소식이네요.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입니다. 1일 1 업로드가 굉장히 힘들지만 변두리콕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변두리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가장 기가 막히게 지어주신 분께 셔틀콕 한타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